네, 오늘도 11자 복근으로 화이팅 넘치게 우리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흐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6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입니다. 에그머니나! 인플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에그리컬처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곡물과 비료값이 올라가면 물가도 상승한다. 그런 에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물 가격만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11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유가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료 어제에 이어서 29.84%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SOIL, GSE, 흥구석유 모두 오르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팩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 손해보험입니다. 아, is this power? Power! 아, power! 진짜 파워가 슈퍼파워였습니다. 손해보험 보도록 할게요. 네,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죠. 금리 인상 0.5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미 10년물이 무려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보험 관련해서도 올라가게 되어 있죠. 자산운용 수익률 상승 기대감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흐름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손해보험주 삼성화재가 4.77% 오르고 있고요.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모두 빨간불 아주 강하게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팩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방산입니다. 아, 제발 아, 그만해. 방산주는 웃고 있지만 이 전쟁 계속되는 걸까요? 방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생화학 무기 고려 징후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을 했는데 통하지 않았던 걸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방산 관련주 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 덕분에 6.9%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LIG, 넥슨, 휴니드, 풍산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나보다 좋은 사람 맞나?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가 테마셀 블록딜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230만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60만 주라고 합니다. 이런 거래 대금이 약 5,600억 원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블록딜 소식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희석해준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때문에 마이너스 6%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X 인터내셔널 볼 텐데요. 호실적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매출에 모두 올라가는 상승세라고 하는데요. LX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3.9% 상승 전망했습니다. 팜오일 가격 강세에 따른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LX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후에서도 계속 올라가길 바라면서 다음 팩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우리 재화팩. 처럼 베이베, 처럼 베이베. 제가 노래를 못하죠. 죄송합니다. 우리 JYP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치열업하고 있는데요. JYP 신인 아티스트 효과로 JYP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콘서트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고요. 트와이스가 일본에서도 오리콘 주간 차트 1위를 하면서 잘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JYP 흐름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8.29%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힘내기 바라면서 이렇게 투자코어 6팩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서바, 잘해라.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강성호 아나운서의 빙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신중호의 투자 리프레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